밀어치기와 끌어치기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요령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 얇게 칠 수도 있고 밀어칠 수도 있잖아요. 두껍게 밀어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얇게 치시던가 두껍게 치시던가. 두껍게 밀어치셨네요. 네. 얇게 안 치시고요. 얇게는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두껍게 밀어서 잘 맞추셨는데, 회전을 주고 치셨어요. 약간 그쵸?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셨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지금 쿠션을 맞고 맞아야 된다면, 오른쪽 회전이든 왼쪽 회전이든 의미가 있는데, 쿠션에 맞지 않고 그냥 맞는 거잖아, 직접. 그러니까, 회전을 자칫 잘못 주면, 이렇게 가는 현상이 있죠. 스쿼트. 그래서 두께 맞추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 없이 정확하게 맞춰서 밀어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버릇이 그렇게 들어서, 지금은 맞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조금 더 확률 높게 정확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 없이, 예, 두께를 정확하게 쳐서 맞히는 방법이 가장 좋고, 회전을 주면 얘, 이 빨간 공의 두께를 내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거는 이해는 하시죠, 왜 그런지는? 자, 그런데 이런 배치가 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두께를 맞춰야 되느냐, 그 계산법이 있는데, 그 계산법이 뭐냐면, 흰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빨간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서 있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나누죠. 네. 빨간 공을 요 나누는 거의 절반 거기를 향해서 점선이 있죠.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흰 점이 있는데. 이흰 점이 이 방향이라고 그러면 이것과 요것의 절반인 여기. 거기서 흰 점일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무회전 상단 당점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건 안 돼요. 이, 여기 보이는 이 흰점과 이 흰점이 같아요. 이 흰점과 이 흰점이 같은데, 이렇게 향하고 있고, 이것이 나누는 여기가 있죠. 여기 뭐예요? 여기의 절반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조금 넓게 보이죠. 이 선이 만나서 이 빨간 공 뒤쪽에 절반 지점은 12시 방향 수직 이상의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회전을 사용하면 이득이 될게 없어요. 실수가 나오면 나왔지 이득이 전혀 없어요. 이상한 공. 만약에 이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회전을 쓸만하죠. 왜냐면 실수해서 여기 맞았다거나 뭐 이럴 때 쿠션을 맞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쿠션을 맞을 일이 없고 직접 맞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에 의미가 없어요. 한번만 이렇게 가야 돼. 큐가 큐가 나가면서 살짝 조금씩 뒤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겨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더 가까이 하는 게더 정확하게 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치고자 하는 당점에 더 가까이 겨냥을 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거리가 많잖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가는 과정에서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1cm 앞까지 가까이 겨냥을 일지는 네, 합병 앞이니까 이 정도는 적당하고요. 그리고 상단 당점을 정확하게 줘야지 안 그러면 각도가 정확한 각도가 안 맞아요. 지금 관계 이렇게 굴러갔잖아요. 네. 자유가. 이런 끌어치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밀어치기는 이 선과 빨간 공이 이쪽에 있고 이 선이 만나서 이거는 여기 네. 빨간 공 뒤편이죠. 네. 뒤편의 절반 지점을 향해서 쳤는데 끌어치기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조각을 빨간 공을 잘랐죠. 네. 다른 거에 여기의 절반 내 몸쪽 절반 거기를 향해서 치는데 당점이 중요해요. 6시 방향 6시 방향 3팁입니다. 6시 방향 3팁 3팁이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신공의 중심이고 이게 반 지점인데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건 2팁이거든요. 아래로 붙여있어요. 꽤 많이 상당히 아래를 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Q는 이 방향으로 쳤는데 내 공은 내 몸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건 물리현상에 힘을 준 방향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단 백스핀은 많이 먹여줘야 요 계산대로 공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쳐보면 이것과 이 선이 만나서 있는 절반은 제가 저기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를 향해서 두께는 4분의 3 정도, 4분의 3 이상 두껍죠. 이렇게 가서 맞아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두꺼운 거죠. 8분의 7 가까이 되고 상당히 두꺼워. 네. 자, 여기 가서 여기를 향해서 치라 그랬잖아요. 네. 이것과 이것의 절반 여기를 향해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흰 공과 빨간 공이 닿는 부분은 여기일까요? 흰 공과 빨간 공이 여기에 닿을까요? 순선이 여긴데, 네. 그죠? 흰 공과 빨간 공이 실제로 만나서 닿는 부분은 여기일까요? 아니에요. 왜냐? 자, 보세요. 이 흰 점을 향해서, 흰 공의 중심이 이 빨간 점인데, 이 흰 점을 향해서 갔어요.
여기에 닿지 않고 그냥 먼저 맞는 거예요. 여기에 닿기 전에 이 흰 점과 빨간 점이 이렇게 닿기 전에 공은 둥글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맞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먼저 맞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공의 흰 점을 향해서 치는데 실제로 공이 맞는 부분은 신점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신점의 오른쪽, 그러니까 더 두껍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기를 겨냥해서 치는 게 얇은 게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서 접점은 여기인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찔렀을 때 실제로 공이 만나는 곳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6시 가면 회전 없이 가야 정확하죠. 아까 밀어치기도 회전을 주는 순간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워진다고 했죠. 네. 그리고 쿠션을 이용할 게 아니고 지금 계산법을 알려드리는 네.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건데 회전을 사용하게 되면 얘의 두께가 부정확해지죠. 네. 그러면 계산법대로 보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회전이 있는 게 유리하겠죠. 네. 훨씬. 그러니까 회전을 사용하지만 이거는 회전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쿠션을 이용해서 칠 게 아니라면. 네. 네. 옛날에는 무조건 회전을 놓고 그리고 끌어치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답답하게 치는 게 회전을 주면서 치는 건데 그리고 끌어치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답답하게 치는 게 회전을 주면서 치는 건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내공과 두 번째 목적부가 이렇게 90도 정도 벌어져 있어요. 네. 이 방향으로 쳐서 이렇게 90도 정도 옆으로 보내는 끌어치기라면 회전이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쳐서 끌어치면 되거든요.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전 없이 하단당점을 많이 주고 얇게 끌어치는 방법도 가능하고 역회전을 주고 당점은 많이 안 내리고 얘를 두껍게 쳐서 끌어치는 방법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렇게 90도로 옆으로 끌어치는 상황일 때는 회전을 많이 사용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뒤로 와야 되는 경우죠. 왜? 회전을 사용한다? 그러면 뭐예요? 당점이 올라가겠죠. 공은 둥글기 때문에 옆으로 당점을 옮기는 순간 점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은 둥글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있는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당점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뒤로 끌리는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많이 와야 할 경우에는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끌리는 게 아니고 당점을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고 회전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8시 방향이 돼버리거든요. 네. 8시 방향이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회전만 많아지는 거예요. 직접 오지는 못하고 회전만 많아져요. 대신 이게 이렇게 쿠션에 바짝 붙어있다 그때는 회전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여기가 공간이 많이 있을 때는 회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회전 없이 계산법에 의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치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어떻게 쳤냐면 큐가 많이 위로 들렸잖아요. 이렇게 높게 들렸는데 와서 맞은 거는 다행스럽게도 아래를 치고 난 후에 들어줬기 때문에 맞았는데 보통은 마무리된 큐의 모습이 이렇게 들려 있다 그러면 사실은
아래를 못 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끌려요. 그런 방식으로 치면 언제든지 끌리지 않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치고 나서도 탁 이게 약간 경사 아래를 쳤으니까 경사가 있죠. 이 경사대로 내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산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화면을 띄워놨는데 다시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이 공을 쳐서 끌어치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더 쉽죠. 네. 보내기가 원쿠션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럼 끌어칠만 하죠. 왜냐 얘가 빅볼이고 여기와도 맞고 여기와도 맞고 직접 맞을 수도 있고 얘가 큰 공인데다가 얘를 또 두껍게 쳐서 끌어치면 얘가 돌아가지고 이리로 오기 때문에 공도 모이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이걸 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공을 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정확히 맞으라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인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 이 그림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배치냐면 이런 경우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공의 위치가 흰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그리고 이 흰 공이 빨간 공 맞고 가야 할 곳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나눈 곳이 원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요거의 절반은 여기죠. 여기라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는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빨간 공의 왼쪽 끝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를 향해서 치는데 그니까 요 흰점 정도 치는 거예요, 흰점. 빨간 퓨선. 퓨선이 여기로 가는 거죠. 퓨선이. 그리고 중요한 게 당점. 네. 6시 방향의 3팁을 정확하게 준다면, 이렇게 살살 쳐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당점이 치는 과정에서 당점이 올라가게 되면, 세게 쳐야지만 일로 오게 됩니다. 세게 쳐야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똑같은 배치를 두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질 않잖아요. 왜냐면 공을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위치를 항상 내가 손쉽게 놓을 수 있지만 일반 당구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는 좀 전에 내가 어디다 놨었는지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 놓죠. 대충은 기억해서.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안 한다고요. 몇 번밖에. 그러니까 자꾸 세게 치게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배치를 놓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게 살살 쳐도 얼마나 들어가는 거구나. 그거를 알 때까지 연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밀어치기를 배웠고 끌어치기를 배웠는데 사실은 밀어치기보다 끌어치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밀어치기는 내가 중단을 쳐도 공은 바닥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놈이기 때문에 당점을 굳이 많이 높이지 않아도 어차피 밀려갈 놈이에요. 네. 밀릴 놈이에요. 어차피. 근데 끌어치기는 바단 당점을 반드시 쳐야 하고 그리고 흰 공이 빨간 공에 도착했을 때 백스핀이 남아 있어야지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치기는 한 가지, 두 가지가 더 요구사항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치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두 가지가 더 요구사항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끌어치기를 쳐서 딱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뭐 속도와 백스핀의 양, 이게 조합이 딱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좀 득점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맞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치기는 밀어치기는 두께만 정확하게 치면 대체적으로 맞지만 끌어치기는 두께만 정확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단 당점을 치는 칠 때의 당점의 높낮이 그리고 그때의 속도 이런 것까지도 맞춰줘야지 끌어치기가 잘 돼요. 자, 그런데 지금 6시 방향 3팁의 당점으로 이렇게 쳐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공은 이 방향으로 오죠. 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오는 것보다는 이 방향으로 오는 게 훨씬 다음 공 치기가 좋겠죠? 네. 그러면 근데 얘를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 말고 당점을 조금 올리면 얘를 조금 더 두껍게 쳐도 똑같은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시 방향 3팁으로 얇은 두께로 끌어치는 게 아니라 당점을 좀 올려서 6시 방향 2팁 정도로 올리고 대신 얘를 두께를 좀 더 두껍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니까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오죠? 네. 그러면 다음 공 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네. 4번은 연속 득점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계산은 어디까지나 계산은 지금 끌어치기 계산법 제가 알려드린 그 계산법대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이루는 절반 지점을 6시 방향 3팁으로 치면 득점이 되는데 공을 딱 봤더니 좀 두꺼운 두께로 치면 코너에다가 공을 모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당점을 좀 당점을 좀 올려주는 대신 얘를 두께를 두껍게 치면 어차피 똑같은 코스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연속 득점 하는데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운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쳐보자. 그렇게. 네. 네, 괜찮습니다. 자. 다음 공도 좋아졌죠? 네. 오우, 좋아졌죠. 이 정도면 앞으로 몇 점을 더 치느냐는 사람의 연습량에 따라서 이게 5점을 더 칠 수도 있고 10점을 더 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6시 방향, 이게, 이 공이 두 번째 목적구가 이렇게 있다면 회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네. 빨간 공이 여기 이쪽으로 빠질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흰 공이 첫 번째 빨간 공 맞고 두 번째 빨간 공으로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하지 뭐 회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왼쪽 회전이 있다면 여기에 맞아도 득점이 되잖아요. 회전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전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줘요. 회전에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빵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항상 회전을 많이 주면 첫 번째 빨간 공의 두께를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그렇다고 회전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두께도 정확하게 맞추면서 내가 필요한 회전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회전을 진행 방향적 회전 조금만 주는 거예요. 네. 있는 둥 없는 둥 느낌만 그냥 느낌적으로 회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 정도만 회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두껍게 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끌어치기는 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끌어치기는 느리게 쳐야 돼요? 빠르게 쳐야 돼요? 느리게 치면 백스핀이 가다가 풀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을 때리는 순간에 살짝 속도감 있게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백스핀을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행 방향 쪽 회전을 조금 주고 저 빨간 공에 빨간 공을 두껍게 치면서도 살짝 빠른 속도로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회전이 이렇게 생겨버려요. 처음부터 많이 안 줘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거예요. 많이 주고 치다 보니까 당점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단 회전만 많아지고 뒤로는 잘 안 끌려서. 그러니까 그리고 두께 실수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그러니까 회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행 방향적 회전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은 빠른 속도로 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회전은 생긴다고. 네. 다음부터. 한 번 정도 치면 되죠.